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50년의 미모를 자랑하러 나온 화이트 박수정입니다. 네. 아니, 저는 미모... 화면 보면서 너무 놀란 게요. 실제 나이가 50대인 것도 깜짝 놀랐지만 생체 나이가 청년 수준? 지금 말을 놔야 되나 싶은 정도. 굉장히 적게 나왔네요. 네. 오늘의 일일 주치. 음식을 처방하는 의사 이기호와 젊음을 되찾아주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권희경과 함께합니다. 근데 그 신체 나이보다 생체 나이가 더 중요한 거죠? 당연하죠. 그쵸. 똑같은 나이지만 만약에 생체 나이, 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혈관에 노화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혈액순환 안 되고 고혈압 생기고 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뇌세포에 노화가 생겼다. 같은 나이더라도 당연히 뭐 기억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그런 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뭐 좀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자, 이게 자거든요. 네. 네. 아, 자에다가. 자. 네. 자. 손을 한 9cm 정도로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9cm. 네.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이렇게 잡았을 때. 빨간색 사이 나오셨네요. 자, 여기 한 15cm 정도까지 나오면은 20, 30대 정도의 생체 나이. 그 다음에 여기 한 25cm 정도 노란색까지 나오면은 한 40, 50대. 40, 50대. 빨간색이 나오면은 이제 60대, 7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네. 이거 반응 속도 같은데 이게 연관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거는 뇌기능, 근육, 신경에서의 전달 속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데? 하지 말고! 꿈틀꿈틀 하시는데요? 그래봐야 노란색이네. 시험 해보실까요? 목이나 팔이 잘 잡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거, 아니, 목이 팔이 잘 잡는 거가 상관이 없나요?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순발력이죠. 모기보다 순발력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게? 이게 네, 제가 떨어지는 걸 보고 하시면 돼요. 네. 네. 오! 오! 20, 30대! 역시 네. 청년! 모기 팔이 진짜 잘 잡아요. 네, 와. 인정합니다. 네, 한석준 씨나 저보다는 생체 나이가 젊은 건 맞네요. 모기만도 못하게 됐네, 선생님. 선생님, 질문. 네. 그 갑자기 노화가 확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남들은 괜찮다는데 저는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늙었나 봐. 이 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대사와 가장 연관 있는 거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0대 한 중후반 되면은 여성 호르몬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폐경기라고 할 수 있는 한 50대 전후 정도가 되면 그 이후로는 거의 호르몬 농도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불편한 점들, 또 질환들, 발병 위험성도 높아지고 쉽게 이제 살도 찔 수가 있는데요. 지방 분해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허벅지에 있었던 살들이 거의 이제 복부 쪽으로 많이 찌게 됩니다. 기분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